사과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젊은 엘리트 농업인이 농사를 늘리는 대신에 줄여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 일을 줄여서 생기는 여력은 마을 공동체를 위해 쓸 생각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사과 따기 체험을 나온 유치원생들. 꽃발을 딛고 점프를 해가며 사과 따기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봄에 왔을 때 꽃만 피어있던 나무에 어느새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열렸습니다. 예쁜 느낌만 들었거든요. 꽃만 피어서. 근데 지금은 달콤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농수산대학교 과수학과를 졸업한 뒤 아버지와 함께 만 평 가까운 사과 농장을 일구고 있는 김효순 씨. 몇 년 전부터 사과 나무를 소비자들에게 임대 분양하는 방식으로 농업에 체험 관광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일, 단기 소득만을 생각하면 피할 수도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농장에 여러 손님들이 오다고 한번 와서 따가시고 다시 찾는 농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을 절감하고 있어 지금의 우리 농촌 현실에서는 대농보다 가족농이 더 유효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노동력을 사서 넓은 농장을 운영해봐야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어 사과 재배 면적을 점차 줄여갈 계획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능률도 있고 정확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만 하기 때문에 사과에도 더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도 있고. 내 과수원 일을 줄이는 대신 올해부터는 마을 공동체 일에 더욱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근 15농가에서 나오는 사과를 원료로 사과즙과 잼을 만드는 마을 기업을 꾸려갈 생각입니다. 결론은 저도 좋지만 우리 동네분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농사 잘 짓는 젊은 농업인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농촌마을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